안녕하세요, 남상쌤입니다. 정말 봄이 왔습니다, 여러분. 꽃놀이 많이 가시죠? 요새 벚꽃이랑 매화꽃이 만발하죠. 정말 자연의 신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봄에는 역시 벚꽃이랑 매화꽃, 그리고 목련, 개나리가 으뜸이죠. 이번 시간에는 매화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홍색을 띠는 매화꽃을 그려볼 건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스케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할 겁니다. 매화꽃도 벚꽃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특징을 잘 살려주시면 됩니다. 한탄 꽃잎은 5개, 자연스럽게 5개의 꽃잎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. 그냥 쉽게 꽃 모양을 그리면 됩니다. 너무 한 가지 색으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꽃을 그릴 때 살짝 다른 색들을 섞어주면 좋겠죠. 꽃잎 밑에 모아지는 부분은 살짝 어두운 톤으로 칠을 해줍니다. 자연스럽게 번지는 효과가 꽃 그림 그리기 참 좋죠. 자연스러운 느낌을 나게 해주니까. 자, 뒤에도 꽃을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죠.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꽃이 모아지는 부분에 살짝 진한 톤으로 정리를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일단 살짝 꽃이 말랐을 때, 꽃잎이 말랐을 때 수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, 이렇게 얌전하게 정리를 해줍니다. 이렇게 윗부분에 포인트를 살짝 더 주면 좀 더 정리가 돼 보이죠. 이쪽 부분도 마르기 전에 수술을 그려줍니다. 마찬가지로 조금씩 더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해주면 되죠. 자, 밑에도 한 송이를 더 그려보죠. 벚꽃이랑 아주 비슷한데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. 벚꽃은 끝에 부분에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화꽃은 좀 둥그렇게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밑에 포인트를 살짝 좀 진하게 잡아주고 살짝 마를 동안에 가지를 그려줘 보죠. 그리고 밑에 꽃봉오리를 하나 더 그려줍니다. 자, 이쪽 완전히 말랐는데 살짝 마르기 전에 이제 말랐으면 물칠을 좀 해주시고, 지금 보면 거의 말랐기 때문에 가볍게 물칠을 살짝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모아지는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잡아서 입체감을 좀 더 내주면 되죠.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해줘야지 이 밑에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번지는 느낌이 나니까 완전히 마르기 전에 꽃 수술도 하나씩 그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좀 더 포인트를 조금씩 잡아주고 그림을 완성하면 됩니다. 자, 매화꽃은 벚꽃이랑 아주 비슷한데 벚꽃이랑 매화꽃이랑 포인트가 이런 수술 부분이 특징이죠. 이런 부분을 잘 살려주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매화꽃을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아무런 테크닉 없이 그냥 쉽게 그리는 매화꽃이었습니다. 그림을 잘 못 그리시는 분들이라도 이 영상 보면 쉽게 따라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화창한 봄날에 꽃 구경 많이 하시고 즐거운 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
남상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